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려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그때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된 때는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 당시에 그러면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죽고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시고 준비해 놓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아직 사무엘은 어리고 제사장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들에게는 모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다라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요 해서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일할 때 무엇이라고 말해요?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 그리고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구원자라는 말인데 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라 그러셨거든요. 이스라엘의 여호와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고 얻은 이름인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데 그 실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진 자,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서 그것을 가지셨냐 하면 인자됨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그 모든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인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버지께서 가지신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게 되었어요. 이 말씀과 이스라엘과 우리가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말씀합니다. 이 축복의 권세를 가진 이스라엘은 야곱의 열두 아들이라고 그냥 육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장자라 맏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를 장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그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땅,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나라가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 약속을 가진 표징이 그들 몸에 가진 할례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무엇을 다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맏 아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말했고 그대로 맏 아들로서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예요. 첫 것으로 드려주셨어요. 맏 아들로 드려주셨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일의 첫 시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시점이 어디였었느냐 하면 그가 라반의 그 외삼촌 집에서 모든 고통 가운데서 14년 동안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했고 나머지 6년을 더 일을 하면서 재산을 불렸고 20년 총 20년의 고난의 시간을 이방 가운데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과 아내를 맞이해서 돌아올 때에 가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두 아내는 하나는 유대인이요 다른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사랑해서 먼저 선택을 받은 자 같으나 그러나 먼저 자녀를 낳기 시작한 자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녀를 낳기 시작했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그러나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훗날에 자녀를 낳게 되는 이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약속의 표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할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 표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우리 몸에 바로 십자가의 표징이 있는 사람, 그 피를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약속을 가진 자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언약궤를 빼앗기고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블레셋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십니다.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럽히고 이방인들을 섬김으로써 육적인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나 그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에 태어나셨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은 만민의 구원자로 서기 위한 것입니다. 만민의 기호로 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만민의 기호, 무슨 기호? 바로 승리의 깃발, 구원자는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6장 4절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다. 그 말씀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기업의 약속을 줄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고 아직 야곱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시면서 그가 만민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게 한 것도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때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제 드디어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시켰더라라는 거예요. 7장으로 돌아갑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습니다. 아비나답은 제사장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거룩한 자가 아니면 들여다봐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20년 동안을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은 어떤 성전을 말하지 않고 있죠. 실로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20년씩이나 있었겠느냐, 왜 제사장도 없이 그와 같이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성전이 이를 때까지 온전한 성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 언약궤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성전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그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고 고통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어느 때냐? 세례 요한이 일어나는 때와 같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의 태를 통해서 낳게 하고 엘리사벳이 낳을 수 없는 중에 낳게 하였지만 그때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지배 아래 놓였을 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의 속성이 뭔가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편안하고 뭔가 만족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예수 믿고 나서 뭐든지 편안하고 잘 되지 않는가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모든 게 잘 되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온전히 모시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라도 더 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다가 안 되면 철야를 하기도 하고 안 되면 금식을 하기도 하고 뭔가 자기의 방법을 따라서 애쓰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결국 여호와를 다시 사모하게 됩니다. 언약궤도 돌아왔는데 여전히 블레셋 가운데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심령에는 평강이 있지 아니하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잘못돼서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회개하시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사무엘에게 찾아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지, 여호와의 그 주신 축복과 권세를 누릴 수 있을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3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지금 그들에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너희가 이방신을 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자기 이름을 더럽히면서까지 블레셋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구할 때까지 주님은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을 때까지 두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노력을 다 해도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알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열심히 예배를 참석한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육의 사람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들이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고 이방 신들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온전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될 수 없습니다. 블레셋 족속을 제거해야지만 온전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전의 죄성과 옛사람의 습성과 사욕과 정욕이 남아있고는 온전한 주님의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온전한 여호와의 성전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예레미야서 4장 1절과 2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그 모든 가증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체에 대한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육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이 영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충만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믿고 주님의 그 의, 온전한 의, 그 진리 가운데서 살면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바로 언약이죠. 그 언약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의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5장 19절에서 21절, 예레미야서 15장 19절에서부터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24장 7절 한 절 더 봉독합니다. 24장 7절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들을 돌아보면 여호와께서 패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신들을 섬기고 많은 방법들을 다 해봤지만 아무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다 경험할 때 그들은 오직 여호와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구원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냥 죽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행위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신 중의 신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신을 다 버리고 그 주님이 보실 때 헛되고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고 돌아와서 오직 여호와만이 그들의 귀한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그것을 입으로 신한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죠. 자,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 의로 사는 자가 될 때 의로운 자인 거예요. 그걸 거듭난 자라고 표현하죠. 내 심령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단 한 분 구원이십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증거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이방 백성들이 아무리 그들을 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견고한 노성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여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아무도 악한 자도 그들을 만질 수 없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망 권세를 진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칠 자가 없어요. 우리는 그의 손안에 보호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만질 자가 없고 해칠 자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다면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 지신 일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아왔다면 반드시 그 돌아온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돌아온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회개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구약에는 돌아오라고 표현했지만 신약에는 회개하라고 표현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 선지자를 보낸다고, 아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대화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그 천국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진정한 구원으로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준비된 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물에 나와서 물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놓는데 같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자, 이 세례 받은 것도 의식으로 받은 자와 진정한 세례를 받은 자로 나뉘어지겠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세례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교회에서 다니면서 1년 되면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세례를 받았다. 어떤 의식의 세례를 받은 것이 진정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그 의로 살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세례입니다. 이 진정한 세례는 바로 물세례요. 물과 피로 우리 가운데 임해지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또한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물과 피를 내가 믿고 영접하였을 때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 의로 살고자 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말씀으로 지배받게 하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를 아는 것에서 끝나도 안 되고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감사한 자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 사람이 전심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진 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로 하지 마시고 정말 표징을 보이시라는 거예요. 그 표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례의 표징이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 자가 아니면 전심으로 돌아온 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 자는 모든 우상과 이방 신들을 버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조금이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상이나 이방신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너희가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돌아올 때 이방의 모든 신들을 섬겼던 것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하나도 그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증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하나도 내게 두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그것을 버릴 수도, 지워버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회개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와 같은 죄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이것을 의지합니다. 주님, 아직도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마음에 있습니다. 아직도 블레셋, 아직도 가나안 족속이 내 안에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구하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찾는 마음, 그것이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바로 세례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대와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나팔을 부는 시대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공회로 모이게 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이게 하는 시대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예수님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이 시대가 지금 때가 가까웠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은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가르고 계십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의 할례를 나도 받고 내 심령의 십자가에 그 피를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섬겼던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왔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정말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한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 기도해야 될, 요구되어지는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신 문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열려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그 생명을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을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두드리는 자는 반드시 열려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인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게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라,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또 반복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 단 한 분, 유일한 주이신 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그것을 사랑할 때 전심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니 둘째 계명이 되어지는 내 이웃을 바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와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가 세워질 때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휴거는 한 몸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돌아오라고 한 말,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한 말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여호와를 구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여호와를 찾게 됐고 여호와를 구하게 됐고 사무엘에게 여호와를 구하도록 찾을 수 있는 것을 구하였습니다. 사무엘을 주님이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주님이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들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신 주님, 이제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렇게 주여 나팔을 불게 하시고 많은 자들로 십자가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말씀하시는 이 나팔의 소리를 모든 자들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세워진 우상들을 제거하는 기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 앞에 돌아와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표징만을 우리 심령 속에 가진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고통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시고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조금이라도 믿는다고 조금이라도 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나는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로 겸손한 자로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겸손과 온유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서 참으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스스로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구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